우리 저기 뭐야 천하에 우리 맹진사님 같은 양반도 판소리 즐기면 안 좋아할걸? 그러지라잉? 그거 봐. 우리 저 소울님도 안 좋아하실 거고 우리 저 청사쌤도 너무 즐기면 안 좋아하지라? 아직 초보니까. 저는 이거를 하루 종일 들어도 들어? 배웠는데도 예. 솔직히 개인적으로 시키면 못해 아직도. 그러니까 또 해야 해요. 네. 어느 거? 흑가령. 아 흑가령? 흑가령이 어려워요. 단체로 하면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흑가령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또 하나씩 또 배우고 네. 또 배우고 그래야 돼. 네. 그놈을 열 번 백 번 천 번 그래. 다 어려워 쉬운 게 없어. 못해. 그래갖고는 신곡도 배우면서 네. 저 요놈도 계속 연습을 해야 해요. 왜냐면 그러나면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보시오 공개로 오나해 하고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따라서 하는 말 올 줄 알아요. 네.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해보게.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단체로 하면 안 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흥타령을 주력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남도 민요 하면 흥타령을 빼놓을 수 없어. 오늘 승남님이 새초처럼 언니 이뻐요. 고개를 요래하고 있는 게 이쁜데. 새초처럼 어머니. 개인적으로 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아주 기가 막힌 1절 한번 뽑을까요? 정계수? 1절. 1절? 그려. 스님 한번 그냥 꼬꾸라지게 한번. 뭐 푸른풀이요? 왜 제가 꼬꾸라집니까? 그 한번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 그런 뜻이 있던데 절대 안 꼬꾸라져요.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불러보니까. 1번 아니 쑥스러워 지금. 아 한번 불러봐. 이게 노래가 자신 너무 재밌다니까. 자신 있게 딱 해야 이게 나가서 숨이 넘어가면 되니까 안 돼요. 하지도 못한 것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39. 예, 아무튼 새로운 가락도 저기 뭐야 안 배운 거 또 배워드리고 그럴게요. 푸른풀이 안 배워. 이거 한번 우리 푸른풀이? 푸른풀이 그럼 한번 오늘. 예. 어 이거 진짜. 그럴까? 배울까? 자 머리소리부터의 앞소리부터의. 예. 자 그러면 예 쌤 그러면 하십시다. 간다 이제 머리소리부터 이 앞소리라고 해 그거 뭐 간다 간다네 시작 간다
듣겠다. 아, 아, 네. 너 잘 시작. 너 잘 살아라. 살아라. 한 번 더. 간다. 간다네. 이렇게 한 장단이 다 가도록. 그 다음에 청계수. 청계수 맑은 물은 아, 푸른풀이지? 푸른풀이. 푸른풀이. 1번. 예. 청산은 한번 하고 해야 돼. 너무 고음이 나. 그 말은 맞아. 예. 부른풀이가 너무 목이 높으니까 청산은 해갖고 그 평으로 내는 목으로 목을 열어줍시다. 그 놈을 하고서 합시다. 청산은 나를 보고 청산은 시작.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장군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거기를 가성으로 가성으로 해. 푸른 보리 시다. 그렇지. 보리 시다. 보리. 그렇지. 그렇게 귀신 소리도 가끔씩 하고 그래야지. 귀신 소리 내야지. 귀신 소리여서 내야요. 푸른 보리 시다. 푸른 보리 보리
시작. 불이 한 번은 뒤에 것은 마지막 것은 꺾어야 돼. 불이 시작. 불이 시작. 그렇지 그렇게 찍어서 그렇지 마지막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푸른 푸리 시작. 푸른 푸리 요거야. 너무 재밌어. 시다 푸른 푸리 우거진 시작 우거진 골자학 골자학 그렇죠. 아무런 줄 모르네 그리워.
누워도 잔을 잡지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이거는 다른 명창들이 하는 거고 틀립니다. 현저하게 틀린 거예요. 저기 마냐 이거 저기 김수현 씨 그러니까 박주월 선생 그 바디로 내려와서 허는 그 유파들 이렇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희 것은 그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거 많이 들으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풍류당에서는 그거 부를 수 없어.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듣지 마세요. 김수현 거 많이 듣지 마세요. 안 같아요. 나하고. 난 김수현 거 안 해요. 다른 걸 하거든. 그러니까 김수현 씨 거 많이 듣지 마세요. 마이너스야. 틀리더라고. 불, 그렇죠. 푸른 풀이 오거진 굴짝 시작 푸른 풀이 오거진 굴짝 이거예요. 골짜학 시작 푸른 우리 우거진 골짜학 그렇죠. 이 바디는 이 바디는 대한민국에 저기 뭐야 그 한 분의 명창만 하세요. 그 임양님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거 그 바디예요. 이거는 이 푸른포리는 저기 만정 선생님 바디도 아니고 박주월 선생님 그 저 유파인 김수현 씨 바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것을 하시려면은 다른 건 안 들으셔야 돼요. 푸른포리 완전 유니크해요. 푸른 포리 오거진 골짜하 푸른 우리 우거진 골짜기 내 사랑이 묻혀있네 시작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여 내 사랑아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 두자 누웠느냐 안전느냐 누웠느냐 안전느냐 누웠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거기 마지막에서 앉았느냐 누웠느냐 여섯 박 떨어지는 마지막에서 탁 올려줘야 돼 시작 앉았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
돼. 내려가는 것은 김수현 씨 째고 불러봐도 되나. 아, 이건 올라가요. 불러봐도 되나. 대답 대답이 없고 대답이 없고 요것은 그쪽 바디고 우리는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속에 뼈만 묻혀 여기도 땅속에 하고 내려가는 것은 그쪽 바디고 우리는 안 내려가요. 땅속에 뼈만 묻혀 우리 이렇게 돼 있어. 시작. 땅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천을 들어 잡지 시작.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그죠.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잔을 잡지 아, 아니야 잔을 잡지 저한테 배우실 때는 제 것으로 하세요. 잔을 잡지 시작.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이 육자배기가 천인천색 만인만색인데 획일화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뭐냐 우리 대중문화가 획일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하나가 유명하게 딱 나와서 이렇게 딱 깃대를 꽂으면 모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층문화라는 것은 다양해서 천인천색 만인만색으로 해야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따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그 아름답고 좋은 가락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그 단조롭기 짝이 없는 그 하나로만 해서 되겠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음악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폐단입니다. 폐단. 폐단. 그래서 저기 뭐냐 뭐 천연악이나 또는 서편제에 뭐 사철가가 단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사철가만 불러. 사람들이 뭐다. 단가가 수십 개요. 수십 개. 근데 어떻게 사철가만 부르냐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단가면 사철가만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단가 수십 개예요. 진짜 많아. 단가. 단 그리고 육자배기도 그래요. 천인천색 만인만색 이 식임새가 다 멋대로 자기가 멋을 내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도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멋을 내서 해야지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전부 다 거기서 기타 하나 딱 꽂고 멋이기가 해버리니까 아니에요. 왜 그 가락만 있겠어요? 그 단조롭디 단조로운 그 가락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가락 많이 있어요. 남도에 가면 진도는 진도째가 있고 광주는 광주째가 있고 서울째 있고 다 들려요. 근데 왜 그것을 획이라 해가지고 저기 허는 놈에다가 맞춰 서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완전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연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하실 때는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제가 부르는 그쪽으로 좀 따라 맞추시면 좋겠어요. 거시기 것보다 더 슬퍼. 거시기 저기 뭐야 저쪽이 서는 것보다는 훨씬 이놈이 슬퍼. 내가 그래서 그놈도 알고 이놈도 알지만 그놈 버려버리고 이놈한 거야. 세련비가 철철 넘쳐 이놈이. 음악성이 말도 못해. 음악성이 말도 못해. 임재가 황진이한테 보는 시가 확실하단 게 청초 우거진 고래 잔한다 놓았는다 그거란 게 이것이 그 말이에요. 잔잡아서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그거요. 그거요. 그 청초 우거진 고래. 이게 청초 우거진 고래야. 근데 그 노래 부르기 좋게 말을 푸른 거야. 예. 너무 슬퍼요. 슬퍼요. 사랑하는 자가 묻혀 있으니 이거 정말. 그렇지 황진이. 해본 사람은 알거든. 그게 우리는 다 해봤지. 여기 지금 몽다리가 어디 있어? 몽다리가 어디 있어? 몽다리가 여기. 어? 몽다리가 어디 있으며? 어? 안 그래요, 예? 서로 사랑했을 때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거?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너? 마음에 드냐고요? 네. 네. 스님도 사랑을 하시지만은 스님은 그것을 표를 안 낼 뿐이야. 안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엄청 사랑해요. 그럼 몇 번 들어서 괜찮은데 전부 꼬부라졌습니다. 난 이거 듣고 왔는데. 그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의 저기 뭐야 선물인데 가장 큰 선물인데 왜 사랑을 하냐? 사랑 일심 사랑이 있고 대중 사랑이 있고 저 사랑 많습니다. 그러지 오이 사랑도 가지가지. 네. 사랑도 가지가지. 사랑을 안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지라이. 애 만나서 못 살지요. 자, 또 합시다. 에이. 푸른 풀이 우거진 시작.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 내 사랑아 내 사랑이 묻혀있네 내 사랑이 묻혀있네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지니어 내 사랑아 지니어 내 사랑아 앉았느냐 누웠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자꾸
하니까 이제 잡히시네. 모두 다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그 모습은 그러지? 누가 그렇게 끝 마무리를 예쁘게 하실까?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고 다가 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고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묻혀 저 땅 속에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길게 위로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말하자 땅이요 시작 땅 속에 하지 말고 계속 땅 근처에요 땅 그렇게 시작 땅 속에 그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지금 땅 속에 했는데 속에 해버리면 소리가 너무 구질구질해. 이미 앞에서 다 꺾고 장식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뒤에서는 끊어줘버려. 절벽처럼. 딱 끊어줘. 그러지 않고 민둥하게 했을 때 그 뒤에를 내리는 것이지 나처럼 화려하게 다 이쁘게 해놓고 뒤에 뭐하러 저기 거기다가 눈곱댕이를 달아. 그건 사족이야. 끊어버려. 땅 속에 시작. 땅 속에 하지 말고 땅 속에 땅 속에 뼈만 묻혀 뼈만 묻혀 그렇죠. 왜 저기 그 뒤에 제가 딱 꺾으라고 했는지 알죠? 저기 만약 끊어버리라고 뼈만 묻혀 여기서 또 꺾고 계속 이게 나타나잖아 계속 식임이 있고 계속 그걸 해주는데 끝에도 막 주리줄방구 막 달아서 하면은 너무 소리가 너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끊어주라는 거예요 땅 속에 뼈만 묻혀 뼈만 묻혀 이놈으로 하려니까 거기서 끊어주는 거야 시작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찬을 들어 술 부고도 차는
잡지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아이고 되고 아이고 잘해 보여. 겁나 잘해 보여. 한번 그냥 가보죠. 응? 그냥 한번 가보죠. 자신 있어요? 통짜로? 넌 스텝으로? 응. 그래. 통짜로. 아이 무슨 통짜. 그러면 통짜로 한번 스트레이트로 쭉 뽑고서 다시 또 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응? 간다부터. 수군가 해야지요. 고구 챔뱀. 고구 챔뱀도 해야 되고. 그지. 편시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래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또 안 되면은 한번 아, 더 짚어 그러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다요? 안 그래요? 이것을 안 아름답게 하려면은 자꾸만 짚어야요. 안 그렇소? 너무 어려운 건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야. 한번 가지고. 아 어지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한 시작 그러면 밀어붙이지 않았으니 간다부터 거기까지 아, 그래, 밀어봅시다 시작한다 한번 밀어봅시다 되나 안 되나 시작 간다 간다네 근데 우리 단체로 하면 확실히 잘하신다. 우리 달무드 쌤 말처럼 단체로 하면이 참 잘해 불어. 근데 이제 혼자 쓰기 했을 때
못 가지. 뭐해? 혼자 하면 확 퍼져서. 죽 넘어가지 이제. 죽 넘어가는 거야. 다음 주에는 중머리를 할 때 이 푸른풀이로이 몇 번이고 하면서 이 연습을 중머리 연습을 하자. 그러면 안 좋아? 12번이라도 그러면 그냥 계속 해갖고 아마 잘하게 될 거야. 한번 내창고 하나 만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흥타령을 배워서 이 저기 중머리 할 때 북연습 할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서 고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머리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해야 쓰겠어. 한 사람씩 해다고요? 한 사람씩 넣어야지 그러면은. 아 그럼 그날은 안 나오는 거지? 자신 있게 말해. 하더니 왜 그래? 자신 있게 하더니. 어쩌면 저렇게 솔직한지 몰라. 아니 사람이 그렇게 거울 속같이 솔직해 갖고 세상 어떻게 살아? 사람 너무 솔직해도 못 쓴다고 해도. 아니 사모님 해달아서 그냥 어디로 가버리시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냥 아주 그냥. 이 더운데. 그게 말이야 아주 그냥. 아유. 이제 중물이 먼저 배우고 펜스춘 먼저 배우고 이 고고챔벤 해야지. 펜스춘 어디까지 있었으라고? 수심이라까지 있습니다. 수심이라? 이리 가도 어렵고 저리 가도 어렵고. 좋은 인사 다 어렵죠. 사실은 겁나게 쉬운 것, 겁나게 쉬운 것을 하고 싶어도 우리 회원님들이 가만 보면은 지금 쉬운 거 없어요. 은근히 또 어려운 것에 중독되어서 너무 쉬운 것은 또 싫어하시더라 이 말이요. 쉬운 게 없다니까요. 네. 약간의 약간의 데미지가 있고 몸을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것을 또 좋아하신단 말이지. 뭐든지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신 그치, 게야. 널널하니 너무 쉬운 것은 또 재미없다 하시니 편시준을 또 가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로 가서는 무엇을 하냐? 고고챔벤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물들 드셔요 좀. 네, 이제 물 좋게 드세요. 온다고 그랬는데. 오빠, 뭐 저 달큰한 것 뭐 없어? 여사님인가나 딴반으로 갔어? 아니요. 저기 아퍼 저 그 양반이 고통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는 좋게 자기 힘으로 허리 세울 정도는 됐을 때 오시오 그랬어. 왜냐? 여기 다 자기보다 그냥 저 아빠 뻘 왜다 뭐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허리도 못 세워갖고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요. 그게 주때 세울 만큼 됐을 때 오라고 그랬어. 마음이 급하시더라고 젊은 맞다, 분이. 그 말씀이 네. 맞다. 교통사고 네. 그 말씀이 맞다. 네. 교통사고 두 번이나 났다. 다요 다 어르신들인데 그냥 이 여기 지대갖고 그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자기 허리를 자기가 저기 할 수 있을 만큼이나 됐을 때는 그때쯤이나 오시오. 말씀이시죠. 예, 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럼요. 서둘러 말하고. 말하고. 아따 오늘은 박가스가 꿀맛이네. 아 여보 박가스 있으면 저 하나씩 돌려요. 아니 박가스 하나도 없어. 물 갖고 없어. 뭐, 하나도 없어. 물 우선 따뜻하게 드세요. 물 좀 따뜻하게. 아따 오늘은 박가스가 땡기네. 아니 나 박가스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카페인 있어 갖고 막 박가스 전문식 잠 못 자잖아.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웬일이야 막 오늘 노래를 불러 주라고. 예? 그랬을까요? 아따 겁나 만나보여. 근데 눈물이 나올라 그래 막 이제 큰일 났어. 눈물? 이거 눈물 나. 이거 눈물 나야요. 그전에는 안 울었어요. 근데 울어 막. 이제 60피 들어가니까. 카레 입으면서도 울어. 이제 그러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버렸네. 그렇죠. 이제 연세가 드셨어. 있잖아.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듣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대고 웃어. 우리 여기 하는 얘기. 그러지라 해. 내 얘긴 빼 우기에. 예. 잘만 내 얘긴 빼. 배운 거 푸른풀이 네. 마음에 드세요? 별로입니다 저는. 별로예요? 예. 이거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니 다운이 돼. 놀라져요 지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연습 우리... 시간 해야 돼. 저요? 예.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막 다 닮아지면 좋다 하시는데. 그래요? 아 기분을 얘기하자면 다운이 돼서 별로 안 좋다고요. 흥타령이 네. 다운돼요. 노래를 불러야 스트레스가 더 빨리 풀린답니다. 가슴이 그래요? 아프고 네, 노래보다 아주 마음에 부르는 노래가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슬플 때 조금 내려가서 거기에 푹 잠겨버리자.